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아, 30분 동안 열심히 방송했는데요. 마이크가 음속으로 해놓은 상태로 방송을 했네요. 아유, 참 힘 빠지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재방송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음 주 전망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미국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물론 플러스권은 반등 시도는 못했습니다만 나스닥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양봉을 시연하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었고요. 자, 나스닥일 경우에는 플러스 1% 정도로 강한 반등세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상승 다음주 좀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인이 전일 강한 매도세였는데 그 와중에도 240일을 좀 지켜줬으니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음주 좀 강한 매수세 기관 외국인이 잡혀준다면 반등 시도 넣을 수 있겠다. 그러나 2449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코스닥도 20일과 5일선의 강한 저항대인 879 어떻게 잘 뚫어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주는 3월 둘째 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선물 포지션 외국인이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그렇게 좀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 방송 공지 새롭게 해드렸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같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시간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